คนเกาหลีได้แบบนานโอเคมอมอมออันยาเซโอชินเอ걸어가고있습니다충장로오늘은이게광주에수제버거집들이있는데저가예요한네군데를지금돌아볼예정이고요뭐특별한스페셜버거말고그냥그해당그매장에서파는가장노마라싼가장싼버거위주로먹겠습니다 제가사는동네입니다 거의봄날씨네이제오후오리도있어요오리 오늘처음으로갈그수제버거집은요제1버고라고하는곳이거든요야구선수김병현이운영하는식당이라고들었어요김병현이여기광주제1고등학교출신이거든요그래서햄버거집이름이제1버고입니다여기가제1고등학교예요광주사람들은제1고등학교라고말안하고요제자빼고그냥1고라고얘기해요제영상두번출연했던명기형이1고출신이에요제1보고왔는데요 세단장중이에요미쳐버리겠네 인테리어하고있어오야가는날이장난이라고금남로사가를이제지나서요이제충장로중심으로들어왔습니다이안에힐리빌리라고하는저가수제버거집인데요여기왔습니다힐리빌리저는세트안먹고요그냥버버단품먹을거예요종류가여러개가있는데그냥제일일반적인거4,900원이거하겠습니다어허뭘추가할수있네공짜피클하나추가치즈하나추가할까아이됐다아이아이나초가무료로제공되는거예요아네저희가나초같은거수제버거집이라알겠습니다지루하지않으시게 서비스도다제공해주시고고맙습니다그럼혼자장사하시는거예요네찾아가지고아까못나오고이제자쳐져가지고사실수가없다보니까뭐편해지고그렇잖아요자버거가이렇게나왔습니다아이거 BGM 이곳을이네언박싱해봅니다어따끈따끈해아이귀여워아까제가피클을무료로추가하는줄알았는데요그걸누르면피클을빼는거래요제가이걸갖고왔어요칼을집에서배달이막주문이들어오네줄자를갖고왔어요지름을안쬐고이정도크11cm 정도나오네맛있다
그 좀 패스트푸드 버거랑 맛이 좀 달라요. 맛이 깊어요. 패티 때문에. 싸다. 힐리 빌리 체인점 같다. 맞아 먹고요. 다른 수제버거집만 가볼게요. 총장로에서 이제 동명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분위기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길 가다가 또 아가씨가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러고 지나갔어. 점심 드시러 가신대. 오늘은 뭐 드시러 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여기 총장루랑 동명동에 수제버거집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화이팅 그러네. 파이팅. 두 번째 갈 수제버거집은요 버거리예요. 여기는 꽤 유명해요. 동명동 들어왔고요. 두 번째 수제버거집입니다. 버거리 유명하다고 하던데 저는 처음 와봐요. 매장들이 전국적으로 광주에도 쫙 있거든요. 근데 아까 거기 있는 충장로면 여기서 조금 몇 발짝 걸으면 이제 동명동인데 여기에도 동명동 안에서 수제버거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이 집이 동명동 첫째 집이고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저기 산소동 방향으로 들어가면요 또 한 개의 수제버거집 또 나옵니다. 바쁘다. 매장에 손님들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점심시간에 계속 포장들이 밀려있어요. 이 집이 아까 그 집보다 메뉴가 더 많아요. 버거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이드 메뉴가. 버거 집들은요, 물을 안 주거든요. 정수기가 없어, 이게. 이게 음료를 따로 주문해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음악이 마음에 든다. 저작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클래식이라서. 이뻐라. 아까 그 집보다, 이게 4,400원이거든요. 500원이 싼데 비주얼이 아까 그 집보다 더 좋아요. 왜 예뻐라. 이것도 커팅 한번 해볼게요. 빵은 정말 진짜 예뻐 보여. 이 버거도 지름을 한번 재볼게요. 여기도 11cm예요 지름이. 최종 규격인가 보다. 이게 빵 때문에 그런가 보다. 피클 있는 게 훨씬 맛있구나. 아까 처음에 갔던 그 버거집보다 이 집이 500원 싼데 한 줍니다. 맛있네. 이 집이 왜 유명한지 알겠어. 제로 콜라 한 잔 뜯어 먹을게요. 햄버거 먹고 갈게요. 세 번째지. 바로 뛴대. 내일 갈까? 세 번째로 가게 될 수제버거집인데요. 본
본투비 버거라고 하던데? 본투비 버거. 야, 되게 웨스턴하게 생겼다. 인테리어 특이하다.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실내에 매장이 그 테이블이 좀 많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갔던 두 군데 버거집보다 규모가 좀 커요. 근데 이 외국 팝송 소리가,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제가 목소리를 못 가릴 정도로 너무 빵빵빵빵 울려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그냥 밖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셀프가 아니라 갖다 준대요. 지금까지 갔던 두 군데 수제버거집보다 이 집이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기대해 볼게요. 크다. 이 집. 바람 너무 많이. 오우, 치즈 봐. 기본 여기는 치즈 추가 이런 게 아니라 치즈가 있구나. 지름이 11cm. 먹어볼게요. 이거는 안에 뭐 속이 좀 많아요. 뭐 양파 뭐 이런 것도. 이 집이 제일 맛있네. 그 제일 비싸네. 오. 패트 두께도 이 집이 제일 두꺼워. 잘하네. 난 겁나 많이 부네. 자, 이제 동명동 떠나서요 다시 충장로, 금남로 지나 양동시장 지나 저희 집까지 또 걸어갑니다. 다음에 뵐게요.